최근 탈중국론까지 나오면서 공급망 체제를 동맹국 위주로 재편하는 이른바 프렌드 쇼어링에 대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핵심 원자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는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중 대결 구도가 심화될수록 국내 기업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앞서 이야기한 이슈와 비슷한 연장선상인 것 같습니다. 유럽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전기차에 대한 회의론이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 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원자재 관련돼서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제 중국의 비중이 크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런 이제 비중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내 산업의 그 원자재 비중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수입 원자재 중에서 중국 수입 비중이 80% 넘는 게 뭐 작년 기준으로 하면 1,850개를 달할 만큼 상당히 많은 품목이 지금 중국의 수입 비중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에 이제 그 뼈대를 만들고 있는 마그네슘 인고 같은 경우는 중국 수입 비중이 99.9%입니다. 그다음에 반도체에 들어가 연구 자성을 만들고 있는 네오디디움 같은 경우는 이제 87%가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탄화 텅스텐 같은 경우는 80%, 그다음에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뭐 흑연 같은 경우도 87%가 지금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중국의 수입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미국 중간에 이런 무역 갈등에 있어서 국내 업체들이 상당히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산업화를 진행을 하면서 각국에서 이제 원자재를 생산하는데 뭐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그걸 무시하고 일단 많은 생산 시설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이제 환경 문제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다른 이제 국가에서는 생산 시설을 증설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접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관련된 그 비중은 가면 갈수록 커질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대한 원자재 수입 증가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 수지도 최근에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달에 11억 달러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28년 만에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그 이후에 6월 7일과 지난달까지 계속 대중국 적자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런 이제 그 적자 상황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아마 지금 상황에서 뭐 국내 기업들도 뭐 이걸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이제 다른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지금 공급처를 좀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국내 기업들도 공급처 다변화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미중에 대해서 무역 전쟁이 점점 더 심화되면 될수록 우리나라가 선택을 해야 될 시기가 올 것 네. 같은데 정부 같은 경우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정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은 하는데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가장 네. 하는 게 뭐 공급처 다변화 말고는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히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치포 동맹의 네. 뭐 가입 여부 때문에 조금 중국하고 이제 미묘한 갈등 관계가 그렇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가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지금 같은 이제 원자재 관련된 공급 문제가 다시 좀 불거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도 정부 측에서도 뭐 충분히 그걸 알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응하기는 뭐 기업 입장에서 아마 대응하는 게 가장 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이 아닐까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기업들도 원자재를 이제 지금 다른 국가로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기존의 중국 중심에서 뭐 호주나 캐나다, 뭐 독일 같은 데로 이제 다변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하셔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고래 싸움에 국내 산업계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현명한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슈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루크 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